귤피의 재발견, 오늘 함께할 곳은 중국입니다. 먼 중국까지 찾아간 이유는 바로 이 진피 때문인데요. 1929년에 생산돼 무려 90년이나 묵은 귤 껍질 진피입니다. 这一份的话呢是我们第一届新会陈皮的陈皮王。当时呢，在我们2011年的时候，新会第一届陈皮文化节的时候拍卖的。当时拍卖呢是有100克，拍卖的价格呢是11万。 상상을 초월하는 중국의 진피 가격. 우리가 먹고 버리는 이 귤 껍질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중국의 한 식당. 맛깔난 요리들을 만들어내는 이 식당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 바로 요리에 진피, 즉 귤 껍질을 넣는 건데요. 한상 가득 기름진 중국 요리가 차려졌습니다. 这是我们的陈皮排骨煲，这里面主要是放点陈皮呢，它能提香的一个排骨的一种香气啊，它不会吃的不会腻，而且助消化。这是我们招牌咖喱海鲜锅，它陈皮放的效果呢，能更加的提鲜所有一个海鲜的一个香气香味，那个它的一种沉香味，海鲜的那种鲜味出来。 기름진 음식이 많은 중국에서 진피는 소화를 잘 되게 도와 식후 더부룩함을 막아주고 귤 특유의 좋은 향뿐 아니라 식감까지 뛰어나 중국에서는 예부터 많이 써왔던 식재료인데요. 사실 중국에서 귤피는 껍질이 아닌 약재라는 인식이 보편적입니다. 예부터 진피는 가래를 없애고 기침을 멈추게 하며 소화를 돕는 고급 약재로 인식돼 왔는데 100년 진피는 황금을 이긴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묵을 진짜를 써서 말린 귤 껍질을 한 방에서 이르는 말 진피. 오래 묵을수록 약효가 좋다고 하는데 상하지 않게 오래 보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엔 귤피 가공과 숙성에 대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오래 묵힐수록 효능이 좋다고 알려진 진피지만 어떻게 재배를 해야 하고 어떻게 가공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된 진피인지 정확히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진피 산업 성장을 위해 탄생한 것이 친후이 진피촌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진피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 지방 정부와 함께 제조 시설과 공정을 현대화하면서 이 지역의 진피 산업 규모는 그 전보다 50배나 많은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길거리에 늘어놓고 팔던 농산물 정도로 취급받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진피를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킨 거죠. 정답은 바로 진피 표준화에 있었습니다. 표준화를 위한 진피촌의 노력은 이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3년 이상 묵힌 귤 껍질이 비로소 진피로 인정받기 때문에 보관과 숙성에 가장 최적화된 특수 제작 보관 상자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상자에 찍힌 이 QR코드인데요. 一扫出来，我们这个二维码就会显示我们的这个箱子里面储存的陈皮的一个年份、产区，还有树龄，还有这个土质等的一个信息。 QR코드를 이용한 이력제와 현대적인 생산 공정으로 진피를 안전하고 오래 묵힐 수 있게 됐고 체계적인 보관관리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과 신뢰를 구축하며 진피촌은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比如说我们那个农民把那个果种出来之后没有检验没有标准这一点呢那个我们那个皮开出来那个陈皮那个皮在地上晒 就开启思考，我们这个产业未来要持续发展，一定要有标准，要有标准化的形式去推动这个产业的发展。 진피촌의 역할이란 바로 농가에서 표준에 맞춰 재배하고 수확한 귤을 농민을 대신해 표준에 따라 가공하고 저장해 주는 겁니다. 높일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귤피의 특성상 진피촌의 표준화된 시스템은 농민들 입장에선 반가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진피를 농민들은 22kg가량 되는 박스 하나당 매년 5만 원 정도의 보관료만 내고 이곳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보관되는 진피는 묵힐수록 가치가 올라가 매년 15에서 2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它有金融的属性。 比如说你投资陈皮，你那个收藏陈皮，押给银行，把陈皮押给银行，可以贷款出来啊，所以呢，这个就是我们感觉到一个非常创新的一个结果。因为什么呢？它不单只是一个买卖，不单只是一个可以喝的一个产品，它可以呢用文化、旅游，还有金融等等，这个呢也形成了一种新的模式。 그렇습니다. 이곳 진피촌은 단순히 귤피를 가공하고 저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유명 관광지로 이름을 날리며 진피 관련 제품들을 파는 매장만 200여 곳에 달합니다. 거기에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여행객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신우이 진피촌 안에서의 1년 매출액은 5억 위안, 한화로 약 800억 원을 넘어서고 있고 신우이 지역 진피 산업은 60억 위안의 가치, 약 1조 원 가까운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져서 만평 기준 1억 6천만 원 정도의 농가 수익을 내며 감귤 재배지도 급격 늘고 있다고 합니다. 我们看到就是说，以前我们那个农民呢，去开田的时候，去种田的时候呢，去养着那个自行车。现在我们的农民呢，种田呢，已经开小车了。 开小车，就是说，看到他们那个收入，那个发展越来越好，那个收入越来越高，这个是我们非常高兴的。 과실 재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하여 고품질의 진피 생산의 기반을 마련한 중국 신우이 진피촌. 제주 감귤 생산량의 절반도 안 되는 양으로 고부가 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귤의 고장 제주에서도 귤피 산업을 통해 제2의 감귤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신우이 진피 못지않은 훌륭한 품질의 제주 진피들이 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제2의 진피촌 탄생을 기대해봅니다.